안녕하세요. 서영선의 포터박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영원에 와 있습니다. 영원은 대한제국 의민 황태자인 영친왕과 의민 황태자비인 영친왕비를 모신 곳입니다. 영원은 홍릉의 친전 옆으로 난 오솔길 안쪽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 경내에는 이구 황세손의 원인 회인원이 있습니다. 이곳 영원은 영친왕이 1970년에 사망한 후 45년 동안 비공개로 있던 곳을 회인원과 함께 2016년부터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답사를 통해 대한제국 마지막 황선들의 묘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에 의해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대한제국 비운의 황태자로 불리는 영친왕은 고정의 일곱 번째 아들이자 순정의 이복 동생입니다. 11세인 1907년 황태자로 체봉됐지만 그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왕족이었던 마사코, 즉 이방자와 정략 결혼을 하고 일본에서 생활하다 56년 만인 1963년 귀국합니다. 그러나 병환으로 인해 1970년 사망하며 이곳 영원에 묻혔습니다. 이곳 숲길은 조선 제26대 황제 고정과 고정의 비인 명성왕후의 능인 홍릉 영역권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홍릉 담장을 끼고 돌아가는 길 오른쪽으로는 맑은 실겨울과 가을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황금 들판이 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흐르고 오솔길 끝자락에 극해 옹주와 의친 왕묘가 있습니다. 5분 정도 걸음이 길 오른편으로 일반 묘에 있을 법한 나지막한 석인상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석인상 뒤에 영친왕이 모셔져 있는 영원입니다. 잘 다듬어진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석인상이 영원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바라보며 찾는 이에게 예를 갖추고 다소곳이 서 있습니다. 영원 입구로 들어서면 바로 앞마당에 제실이 있습니다. 제실 마당에는 노송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고 제실은 왕릉 제실과는 달리 독립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제실 오른쪽에는 홍산문이 있습니다. 제실 마루에 걸터앉아 처마를 올려다보니 하늘 향해 길게 뻗은 노선과의 어울림이 좋습니다. 수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제실은 말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제실 뒤편으로 가봅니다. 벽돌로 쌓아 올린 두 개의 굴뚝이 제실의 균형과 힘을 더해줍니다. 제실 옆에는 잎 작은 청단풍이 합식을 이루며 단풍 숲 사이로 제실과 홍살문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홍살문은 붉은 화살문이라는 뜻과 함께 들어가기 전 경의를 표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홍살문을 시작으로 어도와 신도가 이어지고 그 끝에 정자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자각 오른편에는 조그만 비각이 있습니다. 고정의 일곱 번째 아들이자 순정의 이복동생인 영친왕은 1907년 해그 밀사 사건으로 고정이 물러나고 순정이 즉위하자 황태자로
책봉됩니다. 그러나 책봉된 그해 명목상으로는 유학이지만은 실제로는 불모의 처지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후 일본 왕족인 이방자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되며 56년 만인 1963년 귀국하게 됩니다. 결국 영친왕은 66세가 되어야 고국에 돌아왔지만 건강 악화로 7년간 병석에 누워있다 1970년 세상을 떠납니다. 흔히 비운의 황태자라 불리는 영친왕의 생애는 무심코 산책삼아 영혼을 들렸던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과 국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정자각에서 올려다 보니 소나무 숲 사이로 영친왕과 영친왕비가 있는 원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원으로 올라가는 좁은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비각 안천정에는 붉은 연꽃 봉우리 아래 비석이 있으며 비석에는 황태자와 황태자비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언덕 오솔길을 따라 올라 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오르다 뒤돌아보니 숲 사이로 영원의 정자각이 보입니다. 조금 오르니 영원 못 미쳐 오솔길 오른편에 작고 평범하게 생긴 무덤이 보입니다. 바로 회인원입니다. 회인원은 의민 황태자와 의민 황태자비의 둘째 아들인 이구의 묘입니다. 2005년 황세손 이구가 세상을 떠나자 영원 동쪽에 원소를 조성하고 이름을 회인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무덤에 대한 명칭으로서 능과 원 그리고 묘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하며 원은 왕세자와 왕세빈 그리고 왕의 사친의 무덤을 원이라 하고 왕족들의 무덤을 묘라 칭합니다. 원을 지나니 바로 의민 황태자와 의민 황태자비가 있는 영원입니다. 원침에는 난간석을 두르고 석양과 석호를 비롯하여 성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서를 둘러보고 회인원을 지나 다시 용원의 정자각 아래로 내려갑니다. 영원 입구에서 왼쪽으로 돌아 나가면 덕혜 옹조와 의친 왕묘가 나옵니다. 걸어 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서 가보도록 합니다. 덕혜 옹조는 고종 황제와 귀인 양씨의 딸로 덕수궁에서 태어나 1989년 7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 이곳 영원 동쪽 언덕에 묘를 소성하였습니다. 의친왕은 고종과 귀인 장씨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900년 의친왕으로 봉해졌고 1996년 의친왕비와 합장으로 덕혜옹주 묘 근처인 이곳에 안장되었습니다. 의친왕의 묘를 끝으로 대한제국 마지막 황손들의 묘역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비운의 황태자로 불리는 영친왕의 생애는 무심코 산책삼아 영혼을 들렸던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과 함께 국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으로 45년간 국기에 닫혀있던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이 모셔져 있는 영혼에 대한 답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